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는 종종 삶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주변을 탓하기 쉽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혹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 이런 말들은 얼마나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역사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 속에서 인간이 가장 충격적이고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인육을 먹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탓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겪게 된 재앙의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언약을 어길 때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어길 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 앞에 선 왕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어 회개하고 바알 우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으로 회개의 상징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눈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십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재앙과 또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주변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한 회개를 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겁게 여기고 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의 성찰과 회개의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어려운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성숙하여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또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